이번엔 20번 문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금속의 산화하는 반응 문제죠. 이런 걸 풀 때는 산화수에 대한 비교랑 어느 게 이제 먼저 석출이 되고 그렇게 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을 봐줘야 되는데 일단 조건부터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건 어떻게 되느냐? 스몰 A가 B보다 크다. 그러니까 산화수가 A쪽이 더 크다라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은 C는 C 산화수가 2구나 라는 거. 그 다음에 한 이온이 모두 반응한 다음에 다른 이온이 반응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비교 분석을 해놨어요. 이제 표에 나와 있는데 이 표를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보기 위해서 좀 이제 추가를 더 할 거예요. 한번 써볼게요. 제가 넣어준 C의 질량, C 총 질량입니다. 금속 C 총 질량이고요. 그 다음에 B컷 속 이거는 이제 금속 총 몰수 석출량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건 B컷 속 양이온 총 몰수예요.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이제 몇 가지를 더 볼게요. 자, 처음에 이제 A와 B가 얼마 있었는지 C는 이제 이과 양이온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추가해 주고요. 그 다음에 석출된 A와 B의 양을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C는 석출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한번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풀다 보면 나오겠죠. 그래서 그 양을 먼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준 C의 질량 처음에 0이었죠? 그 다음에 금속 총 몰수 석출 안 됐으니까 0이었을 거고 양은 총 몰수는 처음에 이제 9N이었어요. A와 B가 이제 A양이온과 B양이온이 들어있었겠죠. 그때 Wg을 넣어줬고 Wg을 넣어줬을 때 금속 총 몰수가 얼마 됐어요? 4N. 아, 석출이 되었구나. 그러니까 뭔가 석출이 된 상황에서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또 Wg을 더 넣어줬을 때 그때는 3분의 20N 그 다음에 또 넣어주니까 그때는 얼마가 됐냐면 8N이 되었어요. 그리고 Y그램 넣었을 때는 얼마가 되냐면 총 이제 9N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여기는 X였네요. X는 이제 구할 거니까 한번 구해줘 보기로 하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럼 이제 볼 거는 어떤 거냐면 처음에 이제 표를 비교를 해줘야 돼요. 처음에 이제 W 증가하고 W 증가하고 이렇게 될 때 여기도 W 증가했죠. 그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여기는 얼마 증가했어요? 4N 증가를 했구나. 그 다음은 얼마 증가했죠?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 얼마 증가했냐면 4분의 12N 3분의 12N 3분의 20N이니까 3분의 8N이 증가를 했고요. 4N 3분의 8N 여기서 증가량을 보니까 얼마 증가했어요? 3분의 20N 여기 3분의 24N이잖아요. 3분의 4N 증가했구나. 그러면 뭔가 먼저 석출이 되고 그 다음 게 석출했을 때 그 비교를 해보면 그 양이 4N 대 3분의 4N이죠. 몇 대 몇이에요? 3대 1이구나 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금속의 반응이 산화수의 B가 1대 3이구나. 근데 아까 뭐가 더 크다고 그랬어? A가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아, 따라서 A는 산화수가 3이구나. B는 산화수가 1이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바로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럼 스몰 B는 2가 아니고 얼마구나? B는 스몰 B는 1이구나. 아, B는 산화수가 1인 금속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는 그러면 이제 얼마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그 다음 양을 보자면 뚜뚜뚜뚜뚜뚜뚜 이렇게 가지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럴 때 B가 얼마 석출됐구나. 4N이 석출됐구나. 그쵸? 4N 석출이 되었고 근데 이제 1대1 반응이라면은 어떻게 될까요? 1대3 반응인데 여기 이제 비교를 해보면 3분의 8N이 B컷 속 금속 총 몰수예요. 근데 이제 이 변화량을 보자면 C는 일정하게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럼 B가 먼저 석출이 되고 그 다음 A가 석출됐을 텐데 그럼 B가 석출된 양, A가 석출된 양을 비교를 해보자면 자 4N, 3분의 8N, 3분의 4N이니까 이 중간쯤에서 이제 B에서 A로 바뀌었다라는 거고 그 양을 보자면 여기서 이제 정확히 이제 반반반으로 맞아 떨어지려면 여기서 아, B가 얼마 반응하고 3분의 8이니까 6N 반응했고 이게 B의 석출량 3분의 2N 이게 A의 석출량이 되어야겠죠. 그럼 B는 총 얼마 있었구나. 처음에 4N 뽑혀 나왔고 그 다음에 2N 또 뽑혀 나왔으니까
아 원래는 총 얼마 있었구나 6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총 9인이었으니까 여기서 3인이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인이 섭취를 됐고 2인 남았고 여기 3인. 근데 이제 C랑 B를 비교해보면 1대2니까 2인 반의 핵수는 얼마가 되겠어요? C는 4인이 들어갔겠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죠? 여기죠 여기 이렇게. 그 다음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는 얼마입니까? 자 3분의 8n 4인이니까 2w 들어갔을 때는 얼마가 되는 거냐면 자, C가 처음에는 이제 얼마 들어갔고 2n 들어갔죠. 2n 들어갔고 2n 4n이면 2n이죠. 2n 4n 6n 이렇게 들어갔겠죠. 이렇게 들어갔을 거예요. 그럴 때 이제 4n 들어갔으면은 자 B는 당연히 얼마 섭취됐고 6n 섭취됐을 거고 A도 이제 섭취를 돼야 되는데 3n 반응하고 n 반응했으니까 2대 3이면 3대 2로 반응하잖아요. 자 A 대 C는 몇 대 몇으로 2대 3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A가 3분의 2n 반응했으니까 여기서 C는 얼마 반응했구나 1 반응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3분의 6n 반응했고 총 이제 4n 6n이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볼 때 자 이제 x를 구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럼 C는 지금 총 얼마 4n 있고요 그 다음 A는 3분의 2n 빠졌죠. 총 얼마 중에 3분의 9n 중에 여기 3분의 7n이 있을 거예요. 더해주면 그럼 얼마가 됩니까? 4 플러스 4n 플러스 3분의 7n이니까 이거는 3분의 12n이죠. 그럼 해서 3분의 19n이 됐구나. 그럼 니은은 맞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W 들어갈 때마다 얼마예요? 2N이라는 거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9N이잖아. 근데 아까 A가 얼마 남았냐면은 A가 계속 3분의 4N이 빠졌는데 3분의 7N, 3분의 4N 빠졌으니까 A는 지금 계속 총 얼마? 2N이 지금 섭취된 걸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 N몰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3대2로 반응하니까 C는 얼마 반응해야 돼? 1대 1.5잖아요. 아 그러면 1.5인몰이 반응하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 1.5인몰이니까 W는 2인몰이 그럼 1.5인 반응하려면 4분의 3W가 되겠죠. 4분의 3W가 증가했구나. 그럼 원래 3W 있었으니까 더해주면 자 4분의 12W 플러스 4분의 3W가 되므로 4분의 15W g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거 보니까 y는 4분의 15w구나 라고 돼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주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디귿이 맞구나. 그래서 티어 틀렸고 니은 맞고 디귿 맞으니까 답은 얼마겠어요? 5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죠? 오답이 좀 많아가지고 하지만 금방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낙서함수 풀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더러워졌는데 그대는 깨끗하게 푸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이렇게 표를 그려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라는 거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